안녕하세요. 캡틴 오다 실무자입니다.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엔드라이브,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 우리는 이미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역량이 넘어가게 되면은 돈을 지불하고 결제해서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유료로 결제를 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서비스에 따라서 요금제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바로 아이클라우드와 드롭박스입니다. 사실 아이클라우드는 쓰기는 싫었지만 제가 이미 구축해놓은 애플 생태계에 원활한 데이터 송출신이라든가 동기화를 위해서 구매를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제가 실제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드롭박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롭박스는 요금제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용량을 주기는 하지만 그만큼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그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라든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바로바로 저장을 해서 공유, 문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서비스들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외에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업무적으로가 됐건 비즈니스적으로가 됐건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롭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이유일 텐데, 제가 왜 드롭박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용량만큼이나 중요한 게 속도예요. 속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동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다운로드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드롭박스는 생각보다 꽤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쭉 사용해 오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온라인 전용 파일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드롭박스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온라인 전용 파일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동기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내 컴퓨터 스토리지 용량이 클라우드 용량만큼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 폴더 관리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폴더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화 폴더 관리는 내 컴퓨터를 의미를 해요. 하지만 드롭박스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전용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전용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드롭박스에 올라가 있는 파일의 용량이 100기가가 됐던 뭐 1테라가 됐건 그게 동기화로 내 PC에 그대로 담겨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캐시 파일 형태로 캐시 파일만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컴퓨터의 탐색기라든가 혹은 파인더에서 드롭박스에 동기화되어 있는 폴더 리스트는 그대로 보여지고 파일명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죠. 반대로 이 파일을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오프라인 전용 파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오프라인 전용 파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기화, 그러니까 내 PC와 클라우드 서버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는 요거를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 하드디스크의 용량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편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활용도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드롭박스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유용한,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해 볼 법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협업 툴이나 간단한 문서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페이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영상 협업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리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도 있고요. 패스워드 관리나 견적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강력한 공유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공유 기능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에서도 거의 대부분 제공을 하는 것들이고, 하지만 닥스샌드라고 하는 요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나, 부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누구고 이러한 경로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자,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드롭박스를 굉장히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금제죠. 사실 드롭박스 요금제는 얼핏 보면은 전혀 합리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싼 요금제죠. 때문에 이제 가볍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일반적으로 가볍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브 혹은 네이버 엔드라이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영상 제작자라든가 대용량 파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파일 공유가 많은 그러한 직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드롭박스는 비용을 꽤 지불하고서라도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슐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